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새벽. 베트남 호이안에 새벽 거리를 한번 찍어 보려고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사는지. 그리고 지금 뭐가 번쩍번쩍 끓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식구들이 다 자고 있어서 제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 베트남 가정집에는 거실에, 이걸 거실이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저런, 이렇게, 뭐 단이 있어요. 재단 같은 게. 뭐 향도 피우고요. 과일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어떤 집은 불상이 있고요. 뭐 조각상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기서, 뭐, 나이트 그, 사이키 돌아가는 것처럼, 번쩍번쩍번쩍 끓여요. 난 무섭던데, 저거. 저는 일단, 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조용합니다, 동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문 다 닫혔고요. 가루도 몇 개 군데군데. 아, 지나가다가 개 만나면 겁나 무서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바로 차는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 제가 잠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3시간 잘 때도 있고 4시간 잘 때도 있어요. 낮잠 같은 건 안 자고요. 거리가 깨끗하다, 진짜. 쓰레기 하나 없어. 누가 치웠나? 대단합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도로에서 빵빵거리는 건 빼면, 이분들 어떤 시민의식 이런 건 퍼펙트예요, 퍼펙트. 응? 진짜요? 장사로 나가십니다. 문 연 가게들 있어. 대박. 이 시간에. 새벽 3시 반. 문 연 가게들이 있어. 아, 비가 조금 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아. 밤에 비 오니까 이거 긴팔 입어도 안 덥네. 그렇다고 뭐 쌀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옷도 벗고 다녀도 상관없고. 이야, 쾌적하네 날씨. 지기네. 와, 왔다. 아씨, 고요합니다. 안 무섭냐고요? 안 무섭고. 평화롭네, 평화로워. 라이트를 켰습니다. 예, 전방 카메라. 저기 아가씨들이 외국인들이구나. 새벽까지 놀고 오고. 그걸 왜야 하나 봐요. 이 집도 이제 장사할 준비를 했나 봐요. 영업 준비합니다. 이 꼭두 새벽에. 아니, 새벽 4시가 안 됐습니다. 뭐야, 뭐가 쑥 지나갔습니다. 뭐가 쑥 지나갔습니다. 쥐일 수도 있고요. 여기 도마뱀이 한 번씩 쑥쑥쑥 지나가요. 도마뱀. Good morning.
베트남 호이안의 새벽거리 모습입니다. 아무도 없죠? 아, 집들 이뻐. 광주에 있는 집들 싹 다 정리하고, 아,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언젠간 그럴 거야. 난 그럴 수 있는 놈이야. 대박. 불 피운다. 어? 이 식당인가? 어제 먹었던 그 집? 그 밥? 그 밥집? 불 피운다. 응. 어흥. 밥 한다. 굿모닝. 지금도 밥 될까? 될까?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고기가 이게 숯불 맛이, 불맛이 확 강하더라고. 여기다가 고기를 이렇게 굽는다. 아, 이렇게 이 고기가 양념이 되어 있었구나. 이걸 양념된 고기를 이렇게 준비하신다. 새벽. 그럼 나 일 빠따 손님 할래 오늘.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자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일찍 준비하시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양념된 고기를 이렇게 초벌을 한번 하고 음식 내올 때 한 번 더 데펴 주시는구나. 이렇게 문자 그 번역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른 새벽부터 음식을 만드십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요. 나는 가장 먼저 먹고 싶습니다. 잘 자리 앉으래. 이거죠. 전 이런 거 좋아해.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49분. 그렇게 이렇게 일찍 열고, 그러니까 다른 장사집들 문을 열면 여기가 이렇게 닫나 봐요. 이렇게 구우시고, 이게 아버지는 이제 밑반찬들, 양념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오호, 손님 왔어, 손님 왔어. 다른 손님 왔어. 오호, 다른 손님 왔어.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기 식사 오는 사람도 있어. 아, 죄송하네. 띄엄띄엄 봤다. 이분들 엄청 부지런하시다. 이 구글 번역기가 이렇게 와이파이가 돼야지 음성으로 이렇게 이게 실시간 번역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언어를 다운받아 놓고 이렇게 자판을 두들겨야지 번역이 됩니다. 이거 진짜요. 이 집 맛있어요. 저게 안 맛있을 수가 없다니까. 양념고기에. 야, 고기만 어떻게 따로 사고 싶어. 굉장히 맛있어. 아, 나 한국 가서 돼지갈비 못 먹을 것 같아. 아니, 생각해봐. 가격을 한번 생각해봐, 가격을. 이게 1,500원이야. 깨끗.
아버지 여기 토마토 썰고 계신다. 어머니는 저기서 고기를 구우시고 아버지는 토마토를, 그러니까 밑반찬들, 반찬 개념이지, 그걸 이렇게 세팅하고 계십니다. 되게 유명한 집인가 보다 이 집. 이 이런 아침부터 이걸 한다는 건 손님이 있어. 옆에 손님이 있어. 유명하다는 거야. 맞아. 이건 이 가격에 이 맛, 이 양은 음식의 맛과 양 그리고 가격은 이건 보편적인 거야. 손님 또 왔어. 이 새벽에 손님 또 왔어. 오토바이 타고. 와, 씨, 갓 구운 고기에 밥이 나왔어요. 진짜요. 맛집 맞아. 4시가 안 됐거든요, 지금. 시간이 58분, 3시 58분. 근데 아침 먹으러 왔어. 이게 진정한 맛집이지. 신감은 막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식 튀겨. 고기, 야채, 우유. 어머니 이제 한국인가? 계란입니다. 맛있다. 돼지갈비, 돼지갈비. 제가 사용하는 짐벌이 사람 안면을 자동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그런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발생합니다. 와우, 계란에 파가 송송송송송. 이게 그 국물 다 뜨거. 고기 국물이에요. 고기 국물.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야채들이 들어있어요. 양배추, 당근, 마늘, 파. 네. 야, 지금이 꿈은 새벽 4시면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야? 와. 나는 이 새벽에 나만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리고 저 꽃집도 문 열었어 방금. 꽃집이 지금 문 열었어. 어쨌든 맞은편에서 대신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이 고추기름을 밥에다가, 노란 밥에다가 이렇게 흩뿌리를 먹으면 지금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매콤한 맛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칠리 소스는, 빨간 소스는 고기, 갈비, 뼈입니다, 뼈. 밥을 얹어서 먹겠습니다. 찜멍은 요한 몇 한, 고기 한. 뭐 왜 찜멍 요한? 요한 뭐. 끝! 앞으로는 베트남 여행 와서는 호텔 주식 절대 안 먹을 거야. 와, 이게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꽃집. 아까 밥 먹는 사이에 이 꽃집도 이 새벽 4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래 꽃집 이렇게 일찍 문 여나? 열어도 뭐 할 게 없잖아. 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저 앞에 또 식당이야. 문 열었어. 오, 여기도 뭐 맛집인가 보다. 여기 사람 더 많아. 한번 여기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 아니야, 카드 하고 있어. 봐봐. 여기. 어디? It's okay, mate. It's yeah, okay, yeah. But not gambling. YouTuber. No. Yeah, yeah. But it's okay. YouTuber, okay, but not. Yeah, yeah, yeah. For me, it's okay. Yeah, yeah. Gambling. Yeah, yeah, yeah. No, ah, gambling. Yeah. Oh, I know. Understand.
Okay. Okay. You video with me, okay? Okay. Oh, okay. Yeah. Early in the morning. Yeah. Hello. You want a coffee, bro? Yeah. I'm from Korea. You wanna have a coffee with us? Yeah. Have a seat with us? We speak everything over here. We speak about the whole world. 와, 이 새벽에 반긴다. You see, Vietnames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Okay. You work all night long, man. 아, 갬블링 한다고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방으로 찍다가 얼른 이게 짐벌이 좋은 게 버튼 엄지손가락 하나로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화면을 셀프 모드로 딱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아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만 찍고 있다고. 씨 땀나네. 저런 거 안 쫄지. 젊은 애들 좀 껄렁해 보이는 동네 총각들 안 쫍니다. 때리 봐. 그래도 뭐 유도 뭐 좀 하고요. 뭐 그런 거 좀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좀 맹목적인 좀 맹목적으로 우호적이에요. 맹목적으로 우호적이다. 난 이 적이다라는 말 참 안 좋아하는데 그 말밖에 없다. 그냥 오세요. 여기 새벽거리 밤거리 하나도 안 위험해. 딱 봐도 한국 사람이야. 이게 한 번도 사용 안 해봤는데 사용할 일이 없게끔 제가 그 달러를 많이 갖고 왔거든요. 아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그 돈 그 집 그 동전 안 쓰거든요. 베트남 지폐만 쓰는데 그 좀 찢어졌거나 많이 구겨졌거나 손상이 좀 많이 된 지폐 같은 경우 상인들이 안 받아줘요. 어떻게 하냐면 은행들이 있어요. 길에 가다 보면 그냥 은행 가서 뭐 환전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 은행 환전이랑 그 금은방 환전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금은방에서 좀 더 환전율이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뭐 거의 몇백 원 차이에요. 근데 그걸 환전하시면서 그 손상된 지폐 바꿔달라 그러면 다 바꿔줍니다. 근데 여권 챙겨 가셔야 돼요. 신분증, 은행 환전은 신분증 있어야 됩니다. 응? 꽃가게인데 여기도? 아 꽃가게도 문을 일찍 여구나. 잠깐만 나 배가 아프다. 집에 가야겠다. 아휴 아침을 먹었더니 바로 신호가 오네요. 집으로 급귀환합니다. 이 골목도가 되겠지? 대충 알겠어 이 지역을. 지도 안 보고도 찾겠더라고요. 이런 골목길입니다. 평화로워 보이죠? 라이트를 켰습니다. 플래시를 켜서 화면이 좀 밝아 보일 거예요. 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급합니다. 아, 배 아파. 제가 아직 공안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이 천지인들 공안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근데 미성년자가 이거 오토바이 몰았대? 맞아. 야, 이제 동네 골목길 통과해서 집 찾는 거 이제 일도 아니다. 네, 맞아. 여기도 식사한다. 이 돼지고기 껍데기인데? 껍데기만 따로 튀긴 것 같은데? 맞아. 비계랑 껍데기만 따로 튀긴 것 같아. 굿모닝. 아버지가 아까 영업 준비하시고 이제 아들 내미가 나와서 이렇게
버물입니다. 32분. 문 열어버리네, 그냥. 와. 반미. 반미 만드신다. 여기도 열었어. 와, 그럼 5시쯤 되면 다 연다는 거네. 오버럭 주마다. 신짜오. 왜 from? 나라. Korea. 아? Korean. From Korea. Korean? Yeah. Come on, you shot here. I'm good. Come on. And I,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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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m YouTuber. Yeah, it's fun. 오, 잠깐만. 잠깐만 나 배 아픈데. Yeah. 잠깐만. Sit down. 새벽 4시 술판. 좋아. 오케이. 술 먹방. Go, go, go.